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전시시설인 부산의 백스코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자전거에 불이 났습니다. 밤새 여러 개의 전기 배터리가 한꺼번에 충전되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는데 주변에 다른 전기차들도 빼곡히 들어차 있어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KNN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 전시 컨벤션 시설인 백스코입니다. 지하주차장 한켠에서 연기가 피어나더니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이내에 폭발합니다.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쯤 충전 중이던 공유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열폭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충전기는 밤새 문어 발식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저거를 충전할 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9시에 내려와서 확인해보니까 불이 다 있었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겠었거든요. 화재 현장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면서 불은 10여 분 만에 정상적으로 꺼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변엔 전기 자전거 배터리와 소형 전기차가 많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열리는 백스코에서 인천 전기차 화재의 악몽이 재현될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 배터리 팩에서 일명 열폭주가 일부 발생했고 그 상황에 동시에 이제 연기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 공포가 확산되면서 아파트에서도 자발적으로 전기차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충전소 한 면당 최소 수백만 원이 들다 보니 갈등도 잇따릅니다. 주민들 단체 카톡방에서 갈등들이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한 대를 지상으로 올리는데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전액 쓴다는 것은 이렇다 보니 최근 부산의 한 기초의회는 전기차 시설의 지상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